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 시간은 제10장 Expression Language와 JST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SP 2.0 이전 버전에서는요, JSTL에 포함되었던 Expression Language가 JSP 2.0에서는 별도의 추가될 수 있는, 포함되어 있는 언어로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자, 자바 언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JSP 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는 문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JSP에 표현 문장을 이용을 해서 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출력시키고자 한다면,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 다음에 get attribute를 이용하시게 되면, A라고 저장되어 있는 객체 값을 하나 얻어오신 후에,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get_foo라는 메소드를 이용한다면, 적절한 메소드의 return 값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법은요, 우리가 JSP 문법 중에 하나인 프린트 라인을 대신해 줄수 있는 표현 문장을 이용을 해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get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값을 출력시켜 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자바 문법, JSP에서 직접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된 태그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데이터 출력하실 수도 있는데요. JSTL에서는 우리가 크게 네 가지 형태로서 태그 라이브러리를 나눠서 배우실 텐데, 그 중에 하나인 코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아웃이라는 태그를 이용하시게 되면 프린트 문장과 똑같이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시켜주는 태그가 됩니다. 이 중에서 value란 속성에다가 여러분이 출력하고 싶은 객체에, A라는 건 객체고요. 객체에 점프라는 것은 호출하고 싶은 메소드를 얘기를 합니다. 이 A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foo라는 메소드, 여기서는 get foo가 호출될 텐데요. foo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그 값을 화면에 출력시켜주라는 JSTL의 문법이고요. 자, 예제 1번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자바 문법이 사용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사용할 우리가 Expression Language에 대해서도 한번 풀어서 표시를 하게 보게 되면, 자, 이것은 우리가 달러로 시작을 하고요. 달러, 그리고 여러분, 스프라이스라는 중괄호가 오고요. 이 안쪽에 여러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값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Expression Language는요, 자바스크립트하고 XPath의 개념을 이용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면에 점이라는 것과 다음에 브라켓 안쪽에 적절한 더블 커트에다가 데이터를 쓰는 거하고 똑같은 문법입니다. 즉 a.foo라고 쓰시던가, 아니면 a 그리고 브라켓 여시고 더블 커트 안쪽에 foo라고 입력하시는 거하고는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Expression Language를 이용하시게 되면요, 여러분 JSP 문장을 페이지를 만들고자 하실 때 자바 문법을 많이 배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코드가 깔끔해지고, 다음에 디자이너 역시 디자인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음에 자바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 분담이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자, Expression Language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술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공백을 나타내는 연산자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연산자 우선순위는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자바 문법의 일반적인 연산자 우선순위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선, 자, 데이터 자체 어떤 메소드와 같은 데이터 속성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브라켓이라든가 점이 제1순위고요. 가로, 그리고 마이너스 값이라든가 not, 그리고 비어 있다는 empty 값. 다음에 사칙 연산 중에서 곱하기와 나누기, 다음 나머지를 구하는 또 몫을 구하는 연산자들,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연산자, 크다 작다에 해당하는 부등식들, 같다 해당하는 거, 같지 않다, equal과 not equal 같은 것들, 그리고 and 연산, or 연산, 이러한 연산자들은 expression language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이 Expression Language에 포함되는 내장 객체 몇 가지 알아볼 텐데요. 우선 페이지 컨텍스트의 객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페이지 스코프에 포함된 객체를 이용하고자 할때 페이지 스코프, 리퀘스트 스코프에서 포함된 객체, 다음에 세션 스코프에 포함된 객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스코프에 포함된 객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param이라고 되어 있는 객체는요, HTTP의 파라미터 값들을 갖고 올때 쓰는 것이고요. 그러한 파라미터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param values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더 값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각 헤더들의 값을 얻어오기 위해서 헤더 values를 사용하시면 되고, 쿠키에 대한 값, 쿠키, 그리고 초기화, 즉 컨텍스트의 초기화 파라미터를 얻기 위해서 initparam이라는 값, 객체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표는요, 우리가 Expression Language에서 디폴트 객체들의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Expression Language EL이라 불리는 Expression Language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일 앞에 우리는
달러 표시로서 문법을 시작해야 되고요. 다음에 price라 불리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는 문법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컨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점이 왔죠. 가지고 있는 리퀘스트한 객체의 점 리퀘스트 URI로 추출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JSP 문법으로 옮겨 보시게 되면 자, percent 다음에 equal 화면을 출력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request라는 내장 객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request라는 내장 객체 입력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 request 가지고 있는 URL 값을 얻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get request URL 이런 메소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 적진 않을게요. 자, 메소드 호출하기에서 가로 쓰죠. 그리고 표현 문장의 마지막 퍼센트로 마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과 Expression Language에서 Request 객체 점 Request URI라고 입력하는 거하고 똑같단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퍼센트로 시작하는 스크립트 문법을 사용하지 않고 Expression Language만 가지고도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션 스코프 점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자, 세션이란 스코프에서 프로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객체를 찾아오란 뜻입니다. 세션이란 스코프에 세션이란 객체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set attribute를 이용하시겠죠. 그러면 set attribute 자, 프로파일이란 이름으로서 여러분이 어떠한 데이터를 하나 저장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session.get attribute 하고 이용하시면 되겠죠. 사이에 매개변수로서 프로파일 입력하시는 거하고 지금 앞에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 퍼센트 다음에 세션 스코프 점 프로파일 입력하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파라미터 값을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요. request. get 파라미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죠. get 파라미터 그리고 product id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expression language에서는 자, 달러 그리고 param이라는 객체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 param이라는 객체가 HTTP의 파라미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param 객체 점 param product id라 입력하시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입력한 데이터를 get 파라미터 해온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에 product id라는 이름의 파라미터 값들 여러 개 갖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request 객체에 get 파라미터 values라는 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param values에 product id라고 호출하시게 되면 파라미터 값들을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샘플 예제 hello underbar el이라는 JS 페이지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법도 몇 가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중에서 수식에 관련된 문법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달러 표시를 화면에 표시해주기 위해서 역슬러시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서 표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 expression language에서 escape 문자는 역슬러시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달러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요, 달러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역슬러시 달러라고 입력하셔야지만 화면에 표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뒤쪽에 있는 이 문장은요, 산술 연산이 된 문법이고요. 달러 다음에 price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요, expression language를 이용을 해서 e 플러스 o라는 값을 출력하겠다는 뜻입니다. 12번째 라인에서 웹브라우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헤더에 웹브라우저 정보가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헤더에 웹브라우저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user-agent라는 값을 호출하시게 되면 헤더에 웹브라우저 값을 가져오는 것하고 똑같이 코딩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JS 문법을 사용하신다면, 자, 또는 헤더. user-agent 이런 식으로 호출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헤더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똑같은 문법이고요. 다음에 기존에 사용했던 JS 문법을 쓰실 경우에는 request 자, 표현 문장을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request 다음에 get header 그리고 매개변수로서 user minus agent라고 입력하는 거와 똑같은 문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바 문법을 쓰시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헤더에 user minus agent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을 시켜라.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expression language를 사용하시게 되면 코드가 많이 깔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사용자 컴퓨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 헤더에 host라는 값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파라미터 값을 얻기 위해서는요, request, method라는 값을 이용하시게 되면 HTTP의 파라미터 중에서 어떠한 메소드 방법으로 요청이 되었는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request.get
메소드 호출하시는 것과 똑같은 결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파라미터 값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가 파람 네임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 문장은요, 자, percent equal request.getParameter 다음에 네임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오는 거하고 똑같은 문법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시는 거 하는 거하고 아래쪽에 있는 달러 표시하시고 price 그리고 param 다음에 브라켓 네임 쓰시는 거 똑같은 문장입니다. 오히려 이 문장은요 앞에 우리 배웠듯이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달러 자 price 오픈하시고요 param 점 네임 이렇게 표시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직접 자바 문법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코드 완성이 되실 수가 있죠. 그런데 다음 시간에 하게 될 JSTL도 마찬가지지만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나중에 이 코드 자체가요.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줄 때는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서버 측에서는 서블릭 코드로 변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차 변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오히려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과정은 있지만 코드가 깔끔해진다는 장점도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백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요. MT라는 내장 객체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파라미터 값이 MT인지 아닌지 출력해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쿠키가 갖고 있는 세션 값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HTTP, 즉 세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션 ID 값을 JSession ID 값을 얻기 위해서는요. 쿠키 정보들 중에서 쿠키.JSession ID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오란 명령하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밸류를 출력시켜 보자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hello.el.jsp를 실행을 시켜서 과연 어떠한 내용을 얻어오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llo_el.jsp. 자, 앞에와 같이 hello_el을 실행하시게 되면 이러한 결과값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이 플러스 O 앞에 달러 표시가 보였는데 이 글자 자체를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escape 문자, 역슬러시 달러 표시를 표시했었고요. 두 번째는 7이라는 값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달러 표시 다음에 이 플러스 O라는 값을 직접 출력을 시켜서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산수 연산 마찬가지고요. 헤더 값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헤더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유저 에이전트라든가 호스트 정보를 얻어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웹 브라우 에다가 직접 이 페이지 이름을 직접 쳐서 오픈시켰기 때문에 개방 신고하실 수가 있고요. 네임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값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공백값인지 물어봤을 때 추출한 값을 가지고 왔어요. 자, 네임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값을 우리가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은 자, 테스트라고 영문의 인코딩에서 깨질 테니까 영문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파라미터 네임 값은 테스트입니다. 이번에 공백이 아니기 때문에 펄스가 출력이 됐고요. 세션 아이디 값이 이전에는 없었지만 두 번째 오픈되어 있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세션 아이디 값이 있습니다라고 출력이 됐죠. 이렇게 기존에 썼던 자바 문법들을 대체해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자바 문법을 사용하지 않고 코드를 깔끔하게 꾸미는 방법들 중에서 익스프레션 랭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우리가 익스프레션 랭귀지하고 그 이전에 더 많이 사용되었던 JS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